南韩今年的梅雨季天气特别多变，暴雨和酷暑同时出现，连超级电脑都难以正确预测。 올해 장마철에는 도깨비 장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. 해가 쨍쨍하다가도 갑자기 폭우를 퍼붓는 것은 기본. 밤사이에만 장맛비가 중부와 남부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. 今年的南韩梅雨特别反复无常，是因为低气压使梅雨云带来回摆荡。由于低气压逆时针旋转，在朝鲜半岛附近，伴随着强烈的西南风，雨云带涌上来。 反之，低气压通过后，风急剧转变为西北风，这时雨云带迅速南下，雨云像跷跷板一样，暴雨之后出现酷暑。 장마가 끝나면 곧이어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요. 국내 연구진이 폭염을 열흘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. 현재 강수 확률처럼 폭염 확률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. 因气候变迁，南韩天气预报系统在升级，分析高气压和气团资料，用红橙黄色标记，红色越深表示酷暑几率越高。 기상청이 제공하고 있는 수치 예측 모델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 번의 그 확률 예측을 통해서 폭염이라는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위험도가 높은 그런 현상들 저희가 비교적 정확도 높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. 研究小组号称，这套酷暑预报系统在南韩的准确度比其他东亚国家更高。目前着手分析地面和大气的相互作用对酷暑预测的影响，开发最快在两星期前侦测到酷暑的模型，预计明年底提供给气象厅使用。 기후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상세한 지구 관측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.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슈퍼컴퓨터들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면 기후예측의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 夏季梅雨和酷暑导致蔬菜价格暴涨，现在首尔江南市中心出现了垂直农场，运用 AI 人工智慧控制作物生长所需的营养液比例和温湿度自动管理系统。 200多平面积可生产80多吨蔬菜，供应给5家沙拉专卖店使用。 좁은 공간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 효율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이 재배 적기 환경들을 1년 내내 유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垂直农场的概念也出现在南韩咖啡厅，像这间店直接在卖场设置一个蔬菜区，在顾客点餐后现摘新鲜生菜制作，吸引不少年轻客层。 친구를 키우고 있는 카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신기해서 처음에 방문하게 됐어요. 그리고 좀 바로 저 채소를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신선하고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城市垂直农场很新鲜，也减少运送过程产生的碳足迹。虽然有不用看天吃饭的优点，但设置的成本不低。要成为蔬菜供需不足的长期替代方案，还得要更多城市农夫投入才行。TVBS 新闻综合报道。